경북 최초의 마늘 경매장이 이달 초 영천에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 계획했던 운영 기간의 절반 정도가 지났는데 농민들에게는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을까요? 경매가 한창인 현장을 서성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매사의 신명나는 추임새가 경매장 분위기를 단숨에 끌어올립니다. 매서운 눈초리로 마늘을 살피던 중매인들도 금액을 입력하느라 경달아 분주해집니다. 숨쉴 틈조차 없이 정해지는 경락 단가. 이달 초 영천에 문을 연 경북 최초의 마늘 경매식 집화장입니다. 출하 방식은 예약제. 농가당 하루에 20kg들이 300만까지 내놓을 수 있습니다. 낯선 경매 풍경을 접한 농민들의 얼굴엔 아직은 기대와 불안이 교차합니다. 일부는 수매, 농협 수매 되고 나머지는 경쟁가. 그렇지. 값을 잘 받아야 될 텐데. 그게야. 그거 뭐 보글보글이지 뭐. 왜냐면 마늘 판매 대금을 빨리 받을 수 있다는 건 장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매할 때는 돈을 세 번 나눠서 줬는데 계약금, 중도금, 마지막 정산까지 있었는데 경매장 오니까 바로 정산해 주니까 그게 참 좋습니다. 경매장이 없어 경남 창녕까지 가야 했던 불편도 덜게 됐습니다. 인근에 공판장이 없다 보니까 그 멀리 창녕까지 한 시간 반 넘게 그 새우가 먹고 갔었는데 지금 바로 근처에 있으니까 조금 시간적 여유도 있고 기름값도 적게 들고 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가 소득 증대와 영천 마늘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북 최초의 마늘 경매장의 하루 최대 거래량은 400톤. 올해 목표를 만 톤으로 잡았지만 아직까지는 기대치보다 1~20% 못 미치는 상황.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인 홍보로 출하량을 좀 늘리고 농가에는 그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우수한 그 중매를 확보해서. 경북 최초 마늘 경매장의 올해 운영은 8월 5일이면 끝이 납니다. 경매가 다시 시작될 내년 7월까지 비게 될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풀어야 할 숙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MBC 뉴스 서성원입니다.